증시의 각을 또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각이 오늘은 없죠. 예, 미국 시장이 네. 없었으니까. 너무 미국에 이렇게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 롤이 이제 미국 시장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아, 유럽 시장 뭐 이런 건 좀. 아, 유럽 시장은 네. 뭐 소폭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금 엇갈리는데 독일은 올랐고 영국, 프랑스는 조금 네.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다른 가격들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가격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모두 휴장이었고요. 네. 예, 나머지는 돌아갔습니다. 일단 그 환율 시장도 돌아갔고요. 네. 근데 어제 그 강세를 보여주던 위안화가 추가 강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자리 걸음 정도하고 마감을 했고 달러는 소폭 약세였는데 유로와 엔화는 그렇다고 강세였느냐 그것도 아닌 좀 신기한 하루였고 그다음 원화는 소폭 강세를 가면서 다시 1160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증시가 어제장을 보면서 참 정말 오랜만에 아 언제 우리가 이런 것을 맛보았지? 이 맛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보았었던 거지? 하고 느낄 정도로 미국 시장보다 강한 시장을 어제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어제? 네. 어제 우리 시장이 강했어요? 어제 한국 시장이 강했어요. 체감으로는 어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 어제 시장 전반 박 부장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대형 1억입니까?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일부 그 폐렴 관련주하고 뭐가 좋았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지수가 그 네. 전반적으로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하고 배터리 그, 좀 예, 배터리하고 아. 이제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요 종목군들은 좋았고 개별 종목군들은 조금 흔들리는 그렇지.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네. 네네. 그러나 시장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 시장보다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 곽 부장이 네. 저기 포트폴리오가 좋은가 봐. 어제를 미국 시장보다 강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으시겠어요? 정 프로는 전혀 동감이 안 되잖아 지금. 저는 어제 어제 많이 안 좋았어요 저는. 네. 네. 아, 대체로 그렇게 느꼈는데 장 분위기를.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제 포트폴리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1월 나는 우리 생각보다 우리 투자자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요즘 호흡을 다른 데라 하시는 거인데. 산소호흡기 어디다 꽂은 거예요 도대체? 아니, 1월이 그 사실은. 아 이게 그래서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좀 이슈가 됐잖아요. 몇 종목을 공부해야 되네. 2천 종목 중에 한 1천 종목 공부해야 된다 네. 하는 말의 의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런 말을 하니까 뭐 아니 못 하겠네 하지 말란 얘기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번 장이 특별히 그래요. 이번 장이 사전에 공부한 사람만 수익을 근데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그 저희 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었다는 게 반도체를 샀고 그다음에 뭐 폴더블을 샀고 이런 거를 사가지고 수익을 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 반도체 폴더블 얘기를 굉장히 전부터 했잖아요. 폴더블은 작년 초에 얘기했었고 막 우리 설문조사도 아니 그 한번 조사도 하고 그랬던 거고 반도체가 작년도 3분기 이후로 한 10월달 이후로 4분기에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터지는 건데 네. 항상 뭐냐면은 사전에 공부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이 기업을 공부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공부했을 때 수익 난다. 이런 생각으로 맞아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겁나더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장비 재료 업체들이 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 몇몇이 어제 굉장히 많이 떴어요. 또 다시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가 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것들을 사전에 선점하고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좀 운이 따라야 됩니다. 선점을 했는데 안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고 이거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기업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계 기업 말씀드렸던 게 공부를 해놓고 나면 다음 국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재 하면 딱딱딱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딱딱딱 떠오르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얘기를 주문 안 하는데, 아,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지. 딱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 할 때도 보면, 야, 어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이 좋았죠. 이런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 아, 네? 어제 오른 거. 네. 그렇죠. 오른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어제 그래서 장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제된 음식만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거친 음식도 먹고 자기가. 아니 거친 음식만 먹었어요 지금. 흙무든 것도 다 흙만 묻었어. 나는 흙만 퍼먹었어. 먹었어요. 시멘트만 퍼먹었어 나는. 뭘 정제된 음식을 먹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뷔페는 먹었지 우리가. 하여튼 뭐 그래서 유럽 시장 다시 좀 지수 좀 띄워주세요 빨리. 유럽 시장에서 독일은 0.17%가 올랐고 영국은 0.30% 떨어졌고 프랑스도 0.36%, 유로 50은 0.24%가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가 97.59로 어제보다 소폭 약세로 올랐고요. 원화 보시면 1158원 88점, 달러 위안은 똑같습니다. 6.867로 마감했고 금값이 다시 조금 올랐어요. 1560달러로. 예, 그다음에 원유값은 뭐 비슷합니다. 58.71, 0.2% 오른 걸로 나오고 구리값은 0.1% 떨어졌고 어제 상하이가 0.6% 올랐고요. 보베스판 0.3%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올해 그러면 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중국 소비 쪽 하려다가 지금 뭐야 독감 때문에 쑥 한번 밀렸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밀린 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끝이 아니다? 폐렴? 아니 폐렴이 끝이 아니게 아니라 폐렴 때문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네. 그 유통 뭐 화장품 이런 쪽이 이제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이게 그러면 아유 이거 또 이게 끝난 거네, 사이클이 끝난 거래라고 예전 같았으면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다시 간다. 네, 이번에는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라. 네,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중국 소비? 네, 중국 소비? 네, 중국 소비 유통,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 소비, 중국 관련 소비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통 주식들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테크 주식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크 주식들 지금 반도체 스팟 가격이 그 한 달 전 대비에 DRAM DDR4 같은 경우는 한 10% 올랐고요. 낸드 64기가 는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디지타임스에서 발표한 것은 2020년 TSMC. 아니 저 어떤 분이 채팅창에 중국 관련 소비주란 회사가 혹시 있냐고. 중국 관련. 아니 근데 웃을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들이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뭐 아까도 패드. 페드를 네. 누가 페드를 모르겠어요. 연방준비제도를 페드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주라는 주식회사가 있는 줄 안다는 분이 농담이시겠지만 네. 네. 옛날 생각하셔야죠. 왜 아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그럼 네, 반성에. 아,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네, 듣다 보면.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왔구나. 내가 이제 오타쿠의 길로 접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되게 그 중요한 질문들은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카페에다가 뭐지 매도는 언제 해야 하나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나요? 이제 수익이 나신 거야. 그분의 매도는 손절매가 아니야. 네네. 익절이죠. 네네. 이 수익을 언제 자를 것이냐. 아니, 통상 손절할 때는 언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네. 언제 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살려주세요. 언제 팔아 뭐.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네, 언제 매도해야 되냐 그런 질문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좋아. 지금 상황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먹은 게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먹으면 불안해. 하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먹으면 즐거워야지 왜 불안하지? 아니 이게 마이너스면 차라리 속은 편해요. 이게 웬 이익이 나면 불안해. 마조키스트 뭐 이런 건가? 끝났어. 8%쯤 나면 가만 있어봐. 이거를 지금 나가면 8%는 먹는 건데. 아니, 주식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야 불안해. 이거 이게 자주 먹는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시는데 저처럼 자꾸 손해라는 사람들은 손해가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너가 투자한 기업을 다시 한번 측정해봐라.
다시 한번 측정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합한지를 한번 다시 계산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몇 개월 만에 그 회사의 상황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해보고 다시 한번 가격을 가늠해보고 그러니까 왜 모르겠냐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야? 가다가 또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 길을 어디쯤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하라는 말씀 네.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매도의 방법. 매도의 방법 뭐 엄청 많으니까. 야, 저분도 삼성전자 37% 수익 났는데 저도 겁내더라고요. 아, 코스닥 10%만 먹어도 우리 정프로 겁나는데 삼전 37%대 겁이 난다. 야, 방송 잘 따라오셨네요. 그동안 저희들 했던 얘기. 하긴 뭐 우리 반도체 계속 얘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디지타임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2020년도 반도체 장비사들의 실적 전망이 견조하다고 하면서 TSMC가 사상 최대의 캐펙스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여기서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의 캐펙스는 매우 중요하죠. 장비하고 소재 업체들한테. 아니 뭐 비메모리 반도체의 장비 소재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야. 비메모리 디자인하는 애들은 장비 소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 비메모리를 만드는 공장인 TSMC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어떤 가동률을 보이고 어떤 정도의 물량을 출하할 것인지가 장비와 소재주들한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에 이렇게 사상 최대의 캐펙스를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캐펙스가 뭐예요? 그냥 빈 공장 짓는 게 아니고 공장에다 라인을 까는 건데 라인을 네. 뭘로 깔아요? 장비로 까는 거잖아요. 장비를 여러 대 깔고 장비와 장비대에 이송 장치를 붙이는 거. 그리고 그 장비가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무슨 화학 용제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사람 손 안 써요.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다 이렇게 붙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지는 거고 장비를 다 설치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온갖 소재들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년에 이 캐펙스가 가장 크다라는 건 올해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뒤로 갈수록. 네. 이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장비주들은 뭐 있습니까? 주요 장비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게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비주가 반도체가 굉장히 공정이 길죠. 인고부터 네. 시작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실리콘 결정을 녹여가지고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그거를 돌돌돌돌? 예, 긴 인고를 만들어요. 쇳덩어리 같은 거를 실리콘으로 네. 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인곳을 뱅뱅뱅뱅뱅 돌리면서 돌돌돌돌돌 뱅뱅뱅뱅 아, 그러니까 반도체를 너무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인곳을 이렇게 얇게 썰어요. 채로 감자칩 썰듯이 이걸 우리가 웨이퍼라고 웨이퍼 네, 그래서 웨이퍼를 만들고도 웨이퍼를 닦고 막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정 네, 그런데 또 장비들이 다 필요하고 화학 용제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막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네. 그 극세 공정으로 가면 그 뭐 EUV 공정이고 네. 그 뭐 10나노 뭐 이러면 뭐 브라 아르곤 과정이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공정에 따라서 어떤 공정을 쓰냐 뭐 핀펫이냐 뭐냐 막 이렇게 또 공정의 과정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할 때 뭐 온갖 장비들이 필요하죠. 또 물어보시잖아요. 주요 장비주라는 회사 있냐고. 아 근데 주요 장비 주식회사 정리 좀 해야 돼. 왜냐면 사실 우리가 작년 4, 5, 6, 7월 달에 네. 주식 투자 아카데미를 했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금융 투자의 최도연 애널리스트를 2시간 동안 모셔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잖아. 그리고 정말 잘 맞췄죠. 네. 근데 그분이 아 시황이 뭐 삼성전자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딱 10분 하고 아 왜냐면 뭐 검토해야 될 게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이거 오르면 나머지 그 밑에 단에 있는 거 다 오르니까. 반도체란 무엇이냐. 반도체 전공정은 무엇이고 후공정은 무엇이고 이걸 다 설명해 줬어요. 다 설명해서 그거를 17주를 했다고 15주를 했다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맞아. 올해 봄에 또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맞네. 네, 다시 아 그 참 그 섹터별로 다 했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네. 두 시간 가고 좀 모자랐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그때 뭐 별로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좀 주변부에 있는 업종은 다 빼버리고 되는 업종 있잖아. 통신 장비, 반도체, 그죠? 이런 업종들만 아, 맞네. 하루 그냥 한 6시간씩 해가지고 반도체 하면 그냥 다 들으면 곽 부장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 EUV? 오, EUV, 오케이.
그렇게 아, 할 그렇게 한번 해봐야 그랬었네. 두 시간 갖고는 턱도 없더라고. 그렇죠. 기술적인 거 다 이해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워낙 공정이 길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비트그로스 차트 첫 번째 차트 한번 아 차트가 있습니까? 네. 차트. 네. 네. IC 인사이트에서 나온 비트그로스 차트인데요. 네. 이 비트그로스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비트그로스냐라는 건데 즉 매 비트그로스는 항상 우상향해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냐를 전년 대비로 저게 이제 차트는 낮아지고 있지만 상승률은 계속 네, 원래는 그림은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전년 맞아요. 대비 98% 저 왼쪽에 보면 88%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디알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트그로스가 50% 이상 나면은 예. 실제적으로 그 다음 해에 반도체 D램 쪽은 상당히 그 적자 보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예. 예. 왜? 설비증설이 많으니까 얘기죠. 공급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5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건 지난 건데? 네, 2015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IC 인사이트에서 네. 그 18년까지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18년도에 왕창 오른 다음에 19년 그렇죠. 18년도에 올랐죠. 18년도에 오르고 19년도에 다시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20% 수준으로 비트그로스가. 그럼 이건 이제 D램만 따로 뽑았기 때문에 D램은 전체 비트그로스하고 또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특별히 그 D램 업체와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인 이가 세 개로 재편되고 나서는 비트그로스가 20%에서 크게 안 늘어요. 그러니까 설비 증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즈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설비 증설이 전년도나 막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거의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D램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0% 오르고 낸드도 6% 올랐다 한 달 전에 비해서 네, 이런 흐름들이 그냥 잠깐 있다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캐퍼시티 그러니까 가동률을 막 미친 듯이 올리지 않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여주고요. 또 하나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비트그로스가 감소하면서 그 단위당 그 D램 가격을 표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그로스가 오르면 단위당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비트그로스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상승률이 좀 죽으면 증가율이 줄면 네, 증가율이 줄으면 요 그 IC 인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단위당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되게 좋게 보고 갑자기 또 뭐야 막 가동률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수요도 지금 상당히 땡겨지는 거라는 거죠. 뭐 메모리 업체든 뭐 PC 업체든 그쪽에서 수요가 땡겨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비 증설이 많지 않았고 이제 설비 증설을 뭐 TSMC가 한다는 거잖아요. 설비 증설을 지금 해가지고 올해 반영 내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후반부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은 일단은 즐겨라. 예, 상반기 동안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